안녕하세요. ISMSP 윈 김창중입니다. 4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4주차는 개인정보보호 법규, 즉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을 학습할 거고요. 추가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이나 뭐 신용정보보호법도 맛보기로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인정보보호 법규는 사실 이제 IT 엔지니어 분들이 굉장히 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암기할 게 많고 자세히 외우고 있어야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죠. 그리고 약간 이제 이과적인 성향이 좀 두드러진 부분도 좀 싫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한 번만 배워놓으면은, 이, 실무에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법 체계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좀 연세가 있는 분들은, 굉장히 좀 좋아하는 그런 과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개인정보보호, 저 1번, 개인정보보호의 일반 교육이고, 개인정보 FAQ, 자주 묻는 질문이죠. 그리고 관련 이제 기타 법규 순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법규 1번은 개인정보보호 법제, 개인정보 개요, 그리고 법률 비교, 고시 비교 순이고요. 참고로 저는 이제 키사에 개인정보보호 전문 강사로도 이제 금년에 등록이 됐고요. 이제 개인정보보호 관련 그 강의 경력이나 그리고 뭐 자격증, 업무 경험 등을 이제 심사를 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제 주관하는 키사의 개인정보보호 전문 강사를 이제 뽑게 되거든요. 임기는 한 3년 정도로 한 150명 정도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꼭 그런 강사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강의 듣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한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개인정보보호 강의를 좀 여러 번 하긴 했지만 최대한 좀 재밌게 쉽고 재밌게 할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법제 일반인데요. 대한민국 법제 구조는 여기 보시면 헌법시고, 그래서 헌법, 시행령, 헌법에서 법이 이제 법률이고요. 그다음에 시행령, 끝에 령자가 끝나는 거죠. 여기가 헌법이고, 여기가 법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고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시고. 헌법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헌법을 그냥 만들 수는 없죠. 이 헌법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법에서 제일 상위에 있는 법으로서, 헌법을 처음에 발의를 해서 국민투표까지 거쳐야 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상위에 있는 법이고, 개인정보보호법은 여기서 국민의 존엄 가치, 행복 추구권, 그리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적인 인권을 이제 확인하고 보장한다. 그리고 17조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 그러니까 첫 번째는 기본적인 인권에 관련된 거고, 두 번째는 이제 프라이버시, 사생활, 보호에 관한 내용이 있죠. 여기에 이제 밑에 있는 법들이 법률이 있고요. 일반법과 특별법이 있습니다. 일반법은 개인정보보호법이죠.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를 규율하고요. 특별법은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이런 것 같이 규율 대상자를 저 특정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이 법률 같은 경우도 국회의원이 입법을 발의를 하면
국회의원들이 이제 정족수가 모여서 과반수 이상 저렇게 투표를 해가지고 이제 통과가 되면 국회의장이 그래야지 이제 이 법이 시행이 될수 있는 거죠. 시행령 같은 경우는 끝에 령으로 끝나는 거죠. 명령입니다.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행정안전부령.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령들이 있겠죠.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령도 있고. 이런 시행령은 그냥 기관장이 명령이기 때문에 국회의 입법 과정 뭐 승인이 필요하지 않죠. 고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행령을 받치고 있는 하나의 이제 기준 같은 거죠. 여기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그리고 망법의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그래서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상세하게 풀어서 써준 거죠. 사실 그래서 이 기준, 그렇게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이두 기준은 필히 이제 암기가 돼야 되고, 이 위에 것도 사실상 암기는 다 돼야 됩니다. 그리고 표준 개인정보 보호 지침, 이러한 지침들도 있습니다. 법제들이 저 충돌을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헌법, 법률, 시행령, 고시가 이렇게 내려올 때 이제 일관성 있게 내려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법률관에 이 법을 적용한다, 저 법을 적용한다, 이 조항은 뭐 범위는 어디다, 충돌이 일어나니까 이제 검사나 변호사들이 그렇게 논쟁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법률관 충돌을 하면 상위법 우선의 원칙입니다. 상위법이 우선 적용됨. 그래서 헌법이 법률보다 법률이 시행령보다 시행령이 고시보다 이렇게 상위법 우선으로 적용돼서 그래서 법률에서 위반이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위로 올라갈 수 있죠. 그런 게 이제 헌법 소원의 가정이고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있습니다. 특별법이 이제 개별법이랑 똑같은 거예요. 아까 망법이나 여기 신용정보법 이런 게 이제 특별법이고요. 형법에서도 뭐 특별법들 있잖아요. 성폭력 예방 뭐 그런 게 이제 특별법이고 저 일반 뭐 상법이나 형법이나 민법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법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정보통신망법이 개인정보보호법보다는 이제 우선 적용됩니다. 특별법 우선. 그래서 무조건 개인정보보호법이 망법에 비해서 순위가 낮냐? 그건 아닙니다. 특별법에 해당 규정이 없으면 일반법이 적용된다. 이것도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을 때, 그 거부권 있잖아요. 그 거부할 때, 거부할 수 있는 권리와 거부 시 불이익, 이런 거를 이제 밝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이제 망법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망 사용자도, 망법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도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 내용이 있고, 방법이 없더라도, 준수를 해야 됩니다. 신법의 우선의 원칙은 뭐 당연한 거죠. 옛날 법하고 새로운 법이 있을 때는 새로운 법이 우선한다. 그래서 이 순서도 우선순위, 상, 특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순서도 중요하죠. 참고로 이런 순서에서 이제 주식도 우리가 요즘에 붐이니까 한번 말씀드리면 매매의 순서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뭐, 천주, 어떤 사람들은 뭐, 한주, 이렇게 막 걸어 놓죠. 만약에 이걸 1,000원에. 그랬을 때, 뭐,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게 주수고, 가격. 첫 번째가, 이제, 금액. 금액을 시장가보다 높게, 또는 낮게, 더 공격적으로 한 쪽이 이제 첫 번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시간. 먼저 건 사람이 매매 체결의 우선순위가 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갑자기, 세 번째가 이제 뭐 물량. 주수가 많은 경우. 네 번째가 아마 저 투자자.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기관 투자자보다 우선한다. 뭐 이런 것처럼 여기도 똑같이 상특신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 이번 장에서는 그냥 포괄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충돌 이런 부분은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인데요. 개인정보보호랑 관련된 정부 기관들입니다. 일단 대통령, 그리고 헌법기관으로서는 개인정보 보호랑 관련된 기본계획 수립을 시행합니다. 그 밑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고 있죠. 그래서 대통령 산하로 격상이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장관급입니다. 위원장이 장관급으로 이제 격상이 됐고요. 아까도 이제 나왔지만 개인정보가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 뭐 그럴 수 있는데. 개인정보, 요즘에, 개인정보 때문에 사람이 자살도 하죠. 그 대표적인 게, 사이버 교도소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 어떤 사람이 뭐성 관련된 범죄자다, 성범죄자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뭐 동명이인이거나 전혀 관련도 없는데, 여기서 뭐 사진이랑 신상이랑 다 드러나가지고 자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개인에 대한 신상과 그런 범죄 경력 그런 것들을 이제 공개했을 때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인이 이제 하나의 그냥 데이터, 뭐 1, 2, 3, 4, 뭐 가나다라 그런 데이터가 아니라 개인의 이제 인격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관급으로 격상도 했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요 사항 심의 의결, 기본계획 수립, 부처별 시행계획 심의, 정책 제도 법령 개선 해석, 분쟁 조정위원회 이게 있어요. 이 소위인데 여기서 개인정보 분쟁이 조정이 됩니다. 물론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를 목적에 이용했다. 그렇게 이제 정부 주체가 주장할 수 있고, 다른 쪽에서는 아니다. 뭐 비식별화를 한 거다. 예를 들어서, 정식으로 우리 동의를 받고 사용하는 거다. 제3자 제공. 뭐 이런 그 옥신각신 분쟁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을 제시를 하고요. 뭐, 물론 이제 양쪽에서 수용을 안 하겠죠. 그랬을 때 이제 민사로 가는 거거든요. 뭐 민형사로 갈수 있겠죠. 그런 조정위원회가 있고요. 개인정보 침해 요인 평가 이런 활동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부서들이 있어요. 부처들이 행안부는 주로 공공기관 담당이고요. 그리고 행안부가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담당이잖아요. 그래서 일반 보편적인 민간의 대상들을 규율하고요. 방송통신위원회 여기는 정보통신망법 뭐 뻔하죠. 그러니까 이제 포탈이나 그리고 방송에서의 개인정보 이런 미디어를 담당하는 거고요. 정보통신망통에서 하는 거고 그렇죠. 금융위원회는 이제 금융 쪽에 신용정보법이나 이쪽 담당을 하고요. 은행이나 보험이나 증권 회사나 이런 곳이겠죠. 기타 부처는 뭐 의료, 뭐 대학, 뭐 이런 부분 초등 이런 부분도 추진 체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개인정보보호 감독 체계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됐죠. 그래서 옛날에는 행안부, 방통위, 금융위로 분산됐는데 이제는 행안부랑 방통위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됐어요. 그래서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도 이제는 과기정통부,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2021년도에
지금 현재 그렇죠. 아이고. 2020년 8월 정도부터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거고요. 민간의 자유규제 단체 협의회, 중앙행정기관, 지방 자치단체 이렇게 거버넌스를 가지고 있고요. 소통 협력 방안도 개인정보보호 제도혁신 자문단, 뭐 소위원회, 전문위원회, 시도협의회, 뭐 제도화 이렇게 됩니다.